시험들이 그리 어렵지가 않아요. 가장 좀 고민되시는 부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힘드신가요? 아니 뭐 성도들만 하겠어요. 저는 부끄러워요. 그, 아유, 아니, 아니,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네, 저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존칭 써주는 것도 부끄럽고요. 저는 존경하고 있어요, 성도님들은. 물론 뭐 외로운 부분도 있고 때로는 이제 뭐 정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하지만 더 제일 어려운 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든가
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확인하는 작업,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질문하는 거에 대한 네. 부분 때문에 그게 이제 뭔가 회의감이 들 때 그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올포워십이라는 것도 시작하면서 나름 아까 의미를 말씀드렸지만 네. 뭐 때로는 이제 혼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누가 그렇게 얘기한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없었지만 저 혼자 생각했던 거는 그냥 혼자 오지랖을 부리는 게 아닐까, 혼자 의욕심으로 뭔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나는 아직 그런 그릇도 안 되는데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걸까. 그리고 뭐 이걸 통해서 난 도대체 뭘 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목회적인 동기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교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교회, 그런 물론 뭐 그렇지만 근데 계속 컨텐츠를 찾는데 급급하게 되고 물론 컨텐츠 잘 소개하는 것도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했지만 계속 그런 걸 통해서 아 어떤 컨텐츠가 사람들에게 더 필요할까 이런 부분만 생각하고 그것조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내면적인 것들이었는데 내면적인 것보다 자꾸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서 계속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아 어떤 해야 더 사람들이 많이 볼까 뭐 이런 거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는 이 사역을 통해서 누구에게 무엇을 하게 원하는가, 구체적인 부르심이죠. 이거에 대해서 계속 오락가락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되게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또 멘토분들, 아까 그때도 멘토분들이 있었지만은 또 지금의 멘토분을 만나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혼나기도 많이 혼났죠. 왜 올포워십을 하는 거냐, 이름의 의미가 뭐냐, 앞으로 뭘 하고자 하느냐, 계속 열심히 그냥 혼을 내갖고 제가 괴로울 정도로 했는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 멘토분의 지혜를 통해서 좀 실마리를 찾게 됐어요. 그래서 좀 더 뭐 딱 보여주는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워십 크리에이터 모임을 통해서 그분들을 양육하고 그분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설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자리,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좀 진행을 하면서 조금 네 그런 마음들이 조금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이렇게 듣다 보면 계속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코너스톤을 처음 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사실은 뭔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외로운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약간 좀 불순분자 같은 그런 막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이런 마음도 있지만 그런 외로운 마음에서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너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너와의 공동체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아 이렇게 매체로 같이 작은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그냥 목사님이 하고 계신 그 자체가 정말 아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면서 참 이제는 정말 계속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앞으로는 정말 어떤 교회가 생겨날지 되게 기대가 되는 또 마음도 들고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생각해주니까 감사하네요. 네, 네 되게 뭔가 네. 막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되는데 함께 또 예배하고 네 지금도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되게 예배하는 마음이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인사이트도 있는데 목사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을 들어보면 정말 성도 아 진짜 성도들이 하는 고민과 정말 다르지 않구나 하는 또 생각도 들고 사실 이렇게 뭔가 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심 앞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시는 것 자체도 굉장히 되게 도전받는 부분인데 성도분들은 사실 더 많은 부분에서 정말 힘들고 마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네. 성도분들에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가장 해주시고 싶은 위로와 권면은 무엇인가요? 사실 그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죠. 네, 저도 직장생활하면서 그렇고 지금도 이제 교회 100% 풀타임으로 살아가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지만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또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고 자녀들 네. 이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다 교회까지 이렇게 또 하는 거 자체가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있지만은 네. 제가 이제 매거진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분들은 뭐 음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일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런 그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뭘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될 일 이 사이에서 괴리감이 생길 때가 너무 많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르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신 자리다. 뭐 이건 되게 아는 얘기죠. 네,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저는 이제 이해하고 있고 근데 사실 그런 말 들은데도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런가? 근데 저는 이제 그게 그거에 대한 더 확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 말씀이 내 나의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뭐 그런 찬양을 불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그렇게 뭐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야 되고 그것이 내가 정말 그렇게 될 때 그걸 위해서 좀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교회 작년에 여름에 어떤 교회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에 제가 강사로 갔다 왔거든요. 네. 제가 그때 좀 엉뚱한 얘기를 질문을 했었어요. 네. 여러분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왜 이 교회를 다니세요? 하나님이 진짜 보내신 거 맞나? 진짜 맞나? 그 꼭 굳이 이 교회에 들 이유가 뭐가 있나? 그리고 그렇게 요즘 취업 준비도 한 바쁘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여기 수련회를 왔냐? 오늘 남들 공부할 시간에 남들 놀 시간에 왜 여기 와서 뭐 하는 거냐 지금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거 맞냐? 이 부분이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은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직장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냥 우연히 이루어졌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자꾸 고민하게 되고 이게 아닌가 긴가 막 싶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말 그걸 위해서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두들겨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힘들죠. 네. 하지만 근데 이게 이 힘드는 거는 차라리 앞에 거보다 나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걸 찾아가면 오히려 그 앞에 것들이 덜 힘들어지겠죠. 네.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나중에 저희 모임 때 하고 있는데 이거 한마디로 하기가 어려워서 네. 아 근데 정말 저도 너무 공감을 하는 게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이 확신이 분명히 있는데 삶을 살면 그걸 잊어버리게 돼요. 자꾸 희미해지고 아 분명히 그때 내가 받았는데 아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게 사실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참 아 하나님 정말 힘드네요 할 때가 많은데 목사님 말씀처럼 계속 그렇게 막 뭔가 방황하는 것보다 그 확신을 받기 위해서 계속 차라리 엎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게 덜 힘들지 않을까 진짜 그 확신을 계속해서 붙잡고 갈 수 있다라는 게 참 어려우면서도 너무 하고 싶은 저희 모임 자체가 그런 걸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말씀하셔서 뭐 그렇게 막 24시간 기도하는 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하나님 주신 재능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를 하나님 앞에 서는 거를 연습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저희 크리에이터 모임이 그래서 그 나눈 걸 어떤 나눔이 있을 때 노래를 만든 사람 노래를 만들어 오고 어떤 사람 그림을 그려 오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의 의사, 자기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고 그걸 구체화해서 이제 같이 나누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꾸 삶에서 내가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조금씩 나아갈 수 있다 보면은 지금보다 훨씬 낫지 않겠는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거든요. 주일날 뭔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배 끝나는 시간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다시. 전쟁이 시작이죠. 돈 문제, 관계의 문제, 뭐 이런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니까. 근데 이거를 삶의 예배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죠. 그렇다고 회사에서 성경책 꺼내고 맨날 보는 것도 민폐고 네, 그건 그러면 안 되죠. 큰일 나죠. 네, 그러면 그 교회 하나님께 욱되는 일이고 내가 지금 하는 일, 심지어는 내가 뭐 전화하는 거 하나조차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자꾸 내가 그걸 연습을
훈련을 하는 거죠. 저는 그 모임 시간에서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나누면서 또 공동체 안에서 같이 나누는 거에서 격려도 되고 저희 모임도 되게 재밌어요. 울다 웃다 맨날 막 하고 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임이고 또 그게 일종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저희가 느낀 그래서 제 스타일의 재활용 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희 오는 분들이 음악하신 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노래도 막 써오시고 막 그러거든요. 같이 나누고 그러고 있습니다. 되게 말씀 듣다 보니까 또 생각이 드는 게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 말씀처럼 진짜 이제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너는 찬양하고 너 노래하니까 너 삶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냐. 나는 그런 달란트를 주시지 않아서 너 회사에서 일하고 이러는 게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처럼 진짜 전화하는 거 하나 문서 작성하는 거 하나 그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고 달란트라고 믿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충분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꼭 어떤 찬양이나 예술적인 달란트가 없으셔도 본인이 하고 계신 그 일에서 삶에서도 예배하실 수 있, 네. 충분히 예배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또 그런 방법으로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네. 진짜 하나님과 많이 가까워지고 교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찬양도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그게 일이 되기 시작하면 맞아요. 힘들거든요. 네. 또 안 하고 싶고 네.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네, 그런 것들이 또 있어서 모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운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어려운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걸 좀 우리가 계속 극복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좋은 말씀. 저 막 지금 진짜 설교 듣는 것 같아서 지금 너무 좋은데 네. 요즘 보면 또 교회 안에서 특히나 되게 이제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저 되게 교회 안에서 물론 교회 안에서 많겠지만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들어보면 신학대학을 나왔는데 안티크리스찬이 되는 친구들도 많이 봤고 네. 막 신은 없어 막 이렇게 완전히 네 변하는 친구들도 보면서 아 정말 사역이라는 게 그 부르심 기름 부으심이 정말 아 진짜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그런 지금 이제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네. 목사님께서 꼭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사역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네. 그런데 사실 성경에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하진 않았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역이죠 사실은.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신 이유가 있다. 네. 네. 다 배경이 다르고 뭔가 다 다르게 생겼고 네. 뭐 다른 환경에 있다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향한 부르심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것처럼 물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음악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또 구체적으로도 어떤 목사가 될 것인지 어떤 목사를 하나님 부르셨는지 또 어떤 음악 사역자를 부르셨는지 누구를 향한 어떤 무엇으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그냥 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대로 사용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굳이 이 일을 시킨 이유가 뭘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에게 이 일을 시키셨을까. 이걸 좀 찾아보고 도전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에게만 주신 구체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찾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준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구체적으로 노력만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같이 하면서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사역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들어갔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뭐 먹고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도 알바 하거든요. 네. 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원리에는 한 사람이거든요. 한 영혼,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셨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나에게 맡겨주신 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걸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노래를 만들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사랑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랑을 쏟고 관심을 갖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찾아서 계속 그걸 발견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이 부분을 세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이 되시면 혹시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또 뭐 목사님의 네. 그 페이스북 페이지 주소를 제가 여기 상 하단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혹시 이거 보시고 아 정말 상담 받아보고 싶다, 목사님이랑 좀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페북 메시지로 목사님이랑 한번 또 대화를 나눠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마음껏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뭘 하든 안 하는 것보다 훌륭한 거니까 네. 하려고 한다면 저는 뭐 그건 되게 중요한 맞아요. 것 같아요. 참 근데 저도 처음에 연락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 이렇게 계속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그냥 아 듣고 지나가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어도 먼저 이렇게 선뜻 연락을 하셔서 막 이게 사실 진짜 에너지를 많이 쏟으시는 거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페이스북 페이지 가보시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세요. 진짜 그 모든 사역을 위해서도 참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진짜 에너지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많이 안 만나려고요. 그래서 새로 만나 네, 뭐 새로 만나는 것도 하겠지만은 네. 아, 정말 많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한 사람이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뭐 연락을 주신 만나긴 네. 되겠지만 정말로 그 한 사람을 하나 앞에 세워가는 것이 사역이고 목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더 에너지를 쏟으려고 하고 네, 그래서 좀 그리고 지금 그 모임도 그렇고 앞으로 지금도 계속 사실 그런 모임을 좀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고민 중이에요. 기도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래도 네, 이제 기존에 만났던 분들 중에서 더 격려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보게 되고 네, 우리도 오늘 두 번째 만난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그런 두 번, 세 번 만남들이 되어서 저도 분명한 사람이 되어지고 또 그런 분명한 도움을 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 새로 만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어차피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방향을 잡은 거는 사역 아까 그런 이제 목양 같은 사역도 있고 결국은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교회라는 곳이 이제를 통해서 그 사역이 잘 세워졌으면 좋겠고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이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그런 모임을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음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 옆에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컨텐츠들도 만들고 또 그거에 관련된 그것을 하기 위한 그래서 그것들을 만들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련된 분들은 또 만나기도 하죠. 그래서 그리고 또 새로 그 전에 만났던 분들도 그걸 위해서 같이 만남을 갖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또 같이 협력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목사님 위해서 중보 많이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역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정말로 네. 저희가 기도로 함께 힘을 나눠드리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쯤에서 또 저희 찬양 들어보고 듣고 가려고 하는데요. 또 목사님께서 두 번째 찬양을 선곡해 주셨죠. 네, 이 찬양은 저의 아주 오랜 친구이기도 하고 네. 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사역자이기도 한 장윤영 씨. 아, 장윤영 사모님. 네. 저의 30년 네. 가까이 된 친구죠. 친구분이시라 그래서 네, 같이 음악 공부도 같이 했고 같은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장윤영 사모님 네. 노래 네. 틀어 드렸거든요. 코너스톤. 아, 그랬구나. 네. 네. 무슨 노래 들었어요? 그때 네. 바닷길 아닌데. 바닷길? 네. 죄송해요. 생각이 안 나요. 저는 바닷길을 얘기하고. 아, 바닷길이었어요? 네. 아, 저는 바닷길 신청을 하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부른 것도 있는데 이번에 들은 부른 걸로 네.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그냥 아날로그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바닷길.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사실 이 생각이 있어요. 저는 예배를 섬기고 예배를 위해 사역하고 있는데 사실 교회에서의 예배 사역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준비된 예배팀도 아니고 전문적인 팀도 아니고 또 회중들조차도 예, 심지어는 예배 드리러 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친구가 가자니까 따라오고
예, 남편이 가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부모님 뭐 안 가면 뭐 삐질 거야 막 이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네. 엄마 따라오는 애들도 있고 네. 이 사람들을 예배로 이끈다는 거는 마치 홍해에서의 그런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우리들이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은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네. 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바로 저는 예배 인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 생각이에요. 네.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바닷길로 가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네. 우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바다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지 않겠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힘들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던져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로 가보겠다.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고 싶고 나에게만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뭔가 도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노래를 좀 같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그러면 바닷길 함께 들으시면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진짜 힘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예배 자리로 지금 나가기 어려우신 분들 꼭 승리하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면 좋겠네요. 우리 함께 바닷길 듣고 다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갓길 찬양 잘 들으셨나요? 네, 은혜가 많이 되셨죠? 네, 저도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렇게 함께 듣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삶에서 참 말씀이 빠질 수 없는데 목사님께서 이 삶의 중심이 되는 네. 말씀이 있으신가요? 성경 구절. 저는 네. 그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네. 제일 좋아하고요. 네. 말씀을 잠깐 읽어드릴까요? 네. 외지는 못해가지고 제가 혹시 틀릴 수 있습니까? 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네. 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아버지 별명이 샬롬 집사님이셨어요. 사람들에게 늘 샬롬 이렇게 인사해 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있어서는 그 모토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을 본받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이 말씀을 접하게 됐고 네, 이 말씀이 결국은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와 음악 사역의 부분도 있고 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네.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정말 그런 모습으로 제가 또 다른 아이디가 이제 올포 오신 말고 하는 게 샬롬이스트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제가 만든 단어예요. 네. 샬롬과 IST. 그래서 IST는 보통 테러리스트 하면 이제 뭘 이렇게 저지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형안을 저지르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만든 건데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겠다. 물론 쉽지 않지만 네. 네,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네, 그것이 또 저에게서 계속 저를 이렇게 지탱해 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뭔가 사역이라고 하면은 또 하나님의 어떤 일이라고 한다면은 네. 늘 뭔가 교회에서 일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이게 하나님을 향한 실제적인 뭔가가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디가 됐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라면 네. 아니라면 그만둬야겠죠. 그냥 부르신 자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마음이 주셨다면은 그 자리가 내 사역지라고 생각하고 진짜 파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진짜 힘들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그게 예배의 삶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아, 네,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최윤성 목사님과 함께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고 또 이 안에서 목사님께서 만나신 하나님을 들으시면서 또 여러분도 지금 새로운 하나님을 계속 만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목사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네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아, 네. 네, 기회가 되면은 네, 또, 네, 다음번엔 코너스톤에서 설교를 한번 네. 네, 아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짧은 설교 자신 있습니다. 아, 정말요? 긴 설교는 잘 못해요. 짧은 설교 꼭 부탁드릴 거예요.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오늘 또 마지막으로 준비해 주신 찬양 네, 있죠?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팀인데요. 네. 히즈윌 네, 아시죠? 네. 거기에서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네. 아, 내가 이렇게 노력했구나 이렇게 살아야하고 노력했구나 라는 노력 네,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네. 네, 그걸 이렇게 했어요. 난 바보처럼 살래요. 네. 네, 저도 이 찬양 처음 들어봤거든요. 목사님이 신청해 주셔서. 네. 근데 되게 밝고 예쁜 찬양인데 듣다가 갑자기 폭풍 눈물이. 네. 네. 막 그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하늘이 맑으면 그 약속을 약간 뭐 흐려지게 된다. 약간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이야기인데 그 말씀이 딱 맞아. 되게 그 환경적인 부분에 나도 되게 약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데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한번 막 폭풍 눈물이었는데 좋은 노래가 되게 많죠. 네. 그 작곡하신 장진숙 작곡가님이 되게 어떤 목사 가운데 노래 자기 간증이 담긴 노래들이 네. 많아서 되게 진정성이 있고 네. 잘 느껴지는데 그래서 그냥 저는 바보처럼 살려고요. 뭐 세상 사람들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네. 그게 저를 지탱해 주는 것 같아요. 자꾸 뭔가 뭐
화려하고 이런 거보다는 네. 서양 사람들이 보기엔 바보 같아도 한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네.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네. 예, 이 곡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네, 그럼 네. 우리 마지막으로 희주일 찬양 들으시면서 이제 코너스톤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또 만나요. 안녕.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왜 맑은 날 배를 만드나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처럼 살래요.